채비는 복화, 아 복화 아니구나. 너 교재가 많이 밀렸네. 렛츠고 스위밍 D의 8. 안녕하세요. 이제 몸 좀 괜찮냐? 오케이. 먼저 이 채빈 어딨나? 이 채빈 여기 있네. 단어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깅. 소리 불러줘야지. G. 아니다. 조깅. 그 뭐였지? 알파벳 이름? J였나? J. O. G. 끝. I 쭈기 G-I-N-G. 네, 자 조깅하다란 뜻이면 우리말로 조깅하다란 뜻이면 무슨 씨예요? 하다씨. 하다씨인데 이렇게 생긴 하다씨가 있나? 아니요. 어, 조깅하다는 조그잖아. 조그 무슨 조깅이야. 어? 너 지난 시간부터 오늘 오기 전까지 집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여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된다고요. 네. 미안한. Sorry. S O R R Y. 오케이. 요새 공부 안 하는 티가 너무 나, 이 채빈. 여기서 fish. F-I-S-H.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fish가 낚시하다라는 뜻일 때로 쓰이면 무슨 시야? fishing. 아니, fish가 낚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냐고요? 하다시.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어? 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란 뜻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하는 중인 또는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쇼핑. H-O-P-P-I-N-G. 그렇죠. 쇼핑. 그러면 물건을 사다는 샵. S H O P. 그렇죠. 똑똑하네요. 계속해서 sick. S I C K. 그렇죠. 그러면 얘는 swimming. W I M M I E M G. 그렇죠. 훌륭합니다. 얘는 하다시네요. 하이키. H I K E. 오케이. 그래서 E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도보행하는 중인, 도보행하는 것. 네. 됐습니까? 그리고 수영하다는 이렇게 생겼죠. 네. 오케이.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 단어의 뒷부분에 모음 글자, 모음 자음 알죠?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네. 오케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붙여야 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 O 소리가 모음이고 얘가 자음이니까 그래서 P를 한 번 더 쓰고 ing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음 자음 다 까먹었네. 오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아야, 어여, 오여, 우유, 모음. 피곤한? Tired. T-I-R-E-T. 그렇죠. 여기서? Idea. I-D-E-I-A. 에이, 오케이. 그래서 오, 스펠링 모두 맞았습니다. 쓰기 100점이고요. 문장 가겠습니다. 우리 뭐뭐 하러 가죠?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제안하는 표현 배웠어요. Let's 뒤에 하다시 넣으면 뭐뭐 하자. 고가 가자, 가다니까 우리 갑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자. Let's go swimming 하러.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Swimming. Swimming이 아니고 I can't swimming이 아니고요. Can't 뒤에 무슨 시 와야 돼? Can't 뒤에 무슨 시 와야 될 것 같아? 어떤 시? 그 뜻이 뭐예요? 가자. Can't 뒤에 무슨 시 와야 될 것 같아? 하다시. 오케이, 그래야지 Can't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Can't swimming이 아니고요. 예.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뭐 아니면 Can't swim을 하든지. Can't swim. 수영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Can't swim. 수영하러 갈 수 없다 하고 싶으면 Can't go swimming 하든지. 어쨌든 Can이나 Can't 뒤엔 하다시 뭐뭐 하다 할 수 없다. 오케이,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를 갖다 놓으면 뭐뭐 하러 가자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또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I'm sick. Sick. Okay, I can't go fishing. I can't go fishing. 낚시하러 갈 수가 없어. 못 가는 이유? 아파서. 오케이, 계속해서 Let's go hiking. 오케이, 그랬더니 또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I'm tired.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 주겠습니다.